스하,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스페인어 튜터 천예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전체 수능 스페인어 2020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우리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실 친구들의 대부분이 스페인어 공부를 처음 하는 친구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커리큘럼에 대해서 오늘 잘 듣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학습 목표에 대해서 잘 세워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수능 스페인어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목표 설정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올라. 자, 그래서 간단하게만 오늘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수능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고요. 네 단계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당연하게 첫 번째는 스페인어 기초문법과 개념 다지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스페인어 1도 모르는 학생들이 아마 들으실 단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수강생분들이 여기서 시작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1단계에서 설명드릴 것은 스페인어 기본기에 해당하는 스페인어 기초 문법, 그리고 같이 공부하면 스페인어 기초 어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것을 바탕으로 2단계에서 여기 나와 있죠. 구문 독해를 넘어 지문 독해까지, 그래서 독해 리딩 연습을 통해서 스페인어 문장을 파악을 하고 우리 1단계에서 배웠던 기초 문법과 스페인어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 변형을 익히는 연습을 2단계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단계, 4단계는 실전 대비와 파이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능 스페인어를 위한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최종 목표는 여러분들의 수능 1등급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왔습니다. 그래서 실전 대비 유형별로 풀이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파이널 모의고사, 제가 준비한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능장에 들어가기 전에 수능 스페인어에 대한 감을 익히시는 기회를 제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스페인어 공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되게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질문이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선생님, 수학 잘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선생님, 영어를 잘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스페인어를 잘하고 싶습니다. 근데 질문이 잘못됐어. 왜냐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페인어를 잘하는 거 당연하겠지만 수능 스페인어 1등급 목표를 갖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수능이라는 구체적인 시험값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좋은 결과를 얻는 게 가장 큰 목표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능 스페인어에서 어떻게 고득점을 올릴 수 있을까? 당연한 얘기를 제가 적어놨죠.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사실 당연한 얘기를 적어놨어요. 저도 적으면서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사 위주로 공부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스페인어 동사 변형 처음에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요. 제가 1단계 커리큘럼을 통해서 스페인어 동사 변형을 최대한 쉽고 빠르게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일단 처음에 동사 변형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사 변형이 돼야지 스페인어 지문 독해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언어 공부의 핵심은 암기, 부족하다면 외우세요. 근데 이것도 너무 답정너죠. 답정너. 당연히 근데 암기값 인풋이 많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 공부의 핵심은 사실은 암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통해서 스페인어 기초 어휘 그리고 주제별 어휘 등을 제가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통해서 최대한 암기를 많이 해주시면 당연히 고득점에 가까워질 수 있겠죠. 아시겠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뭐 기본기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페인어의 기본기 연습 1단계에서 저희가 배울 기초 문법, 동사 변형 등등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축구란 스포츠 잘하려면 어떻게 되죠? 축구 영상을 본다. 2번. 축구 잘하는 법이란 책을 산다. 교보문고에서. 3번. 축구를 조기축구회에서 같이 아저씨들이랑 찬다. 네 번째. 축구 교실을 통해서 기본기 드리블과 패스를 다진다. 답은 몇 번이죠? 4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페인어 언어, 모든 언어 공부가 마찬가지겠죠? 기본기가 가장 중요해요. 기본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기본기 연습을 1단계를 통해서 기본기를 배우신 다음에 2단계에 걸쳐서 우리 구문과 지문 독해를 연습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과 3번이 사실은 맞닥뜨려져 있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어에서 동사 변형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것만 해도 사실은 큰 짐은 더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에 방점을 찍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풀이는 필수입니다. 왜? 수능 스페인어 기출문제가 계속적으로 비슷한 문제 유형이 반복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할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제가 준비한 4단계의 커리큘럼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천천히 1단계부터 저랑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 수능 시험장에 가서 스페인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1등급 아무것도 아니네라는 생각으로 아마 공부를 하실 수, 결과값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을 여기서 줄이고요. 저랑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racias.